안녕하세요. 와우 TV 시즌 2두 번째 게스트 DJ 바리넥스입니다. 아주 오늘 재밌을 것 같은데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아, 괜찮아요. 되게 잘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와우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DJ 한민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대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번처럼 상추단 내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 상추 1, 2, 3 기억하시죠? 네, 지금 뒤에서 지금 분주히 네,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네. 아, 제 차례군요. 아, 네. 제가 대본을 써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지난주에는 웨스트 브릿지에서 촬영을 했는데 아, 오늘은 다시 예전처럼 보시는 바와 같이 네. 늘 찍던 그 스튜디오로 다시 돌아왔고요. 포토 카네 스튜디오죠? 그렇죠. 네.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한국을 대표하는 DJ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어떤 분인지 우리 대하 씨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의 게스트는 보시는 것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베이스 뮤직 DJ이고요. 2015년 밀러 사운드 클래시 한국 우승자인 마리오닉스입니다. 와우!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간단하게 인사. 네, 와우 시청자. 네, 안녕하세요. 드럼 베이스 DJ 바리넥스입니다. 오늘 와우 TV 되게 기대 많이 하고 있고요. 재밌게 봐주세요. 네. 네. 아, 우리가 사전에 얘기를 네. 좀 합을 맞췄거든요. 오늘 재밌게 네. 가자고. 그렇게 네. 사투리를 많이 쓸지 안 쓸지 그것도 초미의 관심사고요. 바가지가 그렇게 놀린다고. 네. 네. 그래서 네 이걸 보고 또 바가지가 놀리지 않을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단 티타임에 나온 소감이 어떤지 좀 알고 싶어요. 방송으로 보는 것과 많이 다른가요? 일부러 이거 나오기 전에 이제 방송을 좀 많이 보고 왔는데 네네. 딱 생각했던 것처럼 똑같은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가 네네. 되게 재밌는 네. 것 같아요. 되게 밝은 분위기고 네네. 좀 진지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네. 좀 재밌게 하고 싶은 욕심도 네, 재밌게 해야 네. 우리가 또 시청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니까 네, 재밌게 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네. 재밌네요 아주. 얼마 전에 7월 말에 DMB 스크루가 2주년을 맞았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2주년을 맞은 소감이 어떠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2주년까지 할 줄 몰랐고 이제 그냥 첫 취지가 이제 드럼앤베이스라는 장르를 많이 알리고 이제 솔직히 플레이하는 공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놀 공간을 만들자 이제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벌써 2주년까지 오니까 이제 좀 욕심도 더 많이 생기고 또 사람들도 많이 좋아해 주는 것 같아서 뭐 3주년, 4주년까지도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처음 시작할 때 몇 번 할 줄 아셨어요? 일단 잘 안 되더라도 네. 그냥 진짜 첫 취지는 틀 곳이 많이 없으니까 아. 네, 이제 드럼앤베이스를 대형 클럽에서 솔직히 지금도 현재로 틀기가 네. 힘드니까 우리가 놀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이게 잘 안 돼도 우리가 뭐 돈을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만들자 이런 취지를 얼마까지 갈지 몰랐는데 예, 지금 뭐 2주년이면 굉장히 잘 아 그럼요 네. 성공적인 거죠 네. 네.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날 사진을 보니까 마지막까지도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었던 걸 보면 사실 그날 분위기가 엄청나게 핫했다는 얘기인데 간단한 파티 후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관객의 호응도나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저는 일단 이게 DMBS라는 게 2주년까지 올 수 이렇게 도와준 거는 절대 DJ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매번 와주시는 클러버 분들도 있고 손님분들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노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그냥 클럽 와서 단순 노는 게 아니라 이걸 좀 꾸준하게 이어져 갔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열광해 주시고 뭐 술 같은 것도 뭐 더 많이 사주시고 뭐 다 같이 이게 좀 한국의 드럼앤베이스 씬이 이어가길 바라는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좀 서포트하고 좀 의리 있는 네네. 친구들이 되게 많이 네네. 오는 거죠. 네. 항상 오시는 분들도 오시고 또 새로운 친구분들도 와서 이제 뭐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야 이게 드럼앤베이스 음악인데 되게 좋다. 이제 그런 또 그 친구들도 또 다른 친구를 데리고 오게 되고 이러다 네. 보니까 정말 감사드리죠. 절대 이거는
네, 데인베스 크루만으로 여기까지 온 건 아니라고. 아, 그러면 아까 뭐 사전에도 대화 씨가 얘기하셨겠지만 그 그럼 그렇게 열광해 주시는 우리 클러버 분들께. 네. 아, 이거구나. 영상 편지. 네. 아까 말씀하신 네. 거. 아, 영상 편지가 재능 없이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어요. 아, 네. 그 아, 감사하신 네. 분들 안 할 줄 알았는데. 한 분 한 분씩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특히 고마웠던 분들에게. 아, 이름까지는 너무 많아서 이게 아, 네, 네. 안 하면은 또 서운하신 네. 분들이 아,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진짜 2주년 동안 이제 매번 매회 때마다 찾아주셔서 뭐 선물도 주시고 또 드럼베이스 음악을 이제 심지어 저한테 이제 이런 음악 어떠냐 이렇게 예,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뭐 밀러 우승을 했을 때도 그분들이 와주셔서 응원해주시고 다 함께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거고 저는 그분들이 올 때마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내가 있는 거고 이제 드럼베이스라는 씬이 이제 유지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의리 있게 계속 같이 참여해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나타 한번 해주세요. 소나타. 네. 아 부끄럽게 아, 아, 이거 안 해. 아, 아, 순간 사실. 아니 순간 보면 잠시만요. 아 그러니까 사실 그냥 움찔했어요 지금. 아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문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야. 아 절대 안 할게요. 네. 제가. 아,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영상 편집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아,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아, 뭔가 말리고 있는 느낌. 범인 씨 스타일이에요. 아, 네. 네. 요즘 더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어요. 아, 네. 형이 MC를 되게 잘하시네요. 아, 네. 늘고 있어요. 네. 네. 자, DMBS를 해오면서 좋은 기억과 힘든 기억이 물론 있을 텐데 어떤 기억이 더 많은지 그리고 또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아서 얘기해 주신다면? 분명히 좋았던 기억이랑 힘든 기억이 되게 많은데 좋았던 기억이 월등히 많죠. 네, 네, 항상 이제 좋았던 기억이라고 하면 저희가 항상 파티를 끝나고 나면은 딱 끝나면 다 같이 이제 사진을 찍는 아~ 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좀 전통처럼 이불로 밖에서 이제 막 술 마시고 놀다가도 이불 끝날 때 와서 사진 찍고만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럼 저도 아침에 나와서 가야겠네요. 몇 분 형들은 진짜 DJ분들은 술 먹고 마지막에 딱 촬영하고 왔다고 하시는 네. 분들 있는데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아, 약간 네, 그런 느낌의 결혼식 하객 느낌이네요. 네, 사진을 찍고 가는 그래서 근데 그게 제일 좋은 기억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사진을 찍고 뭐 다 같이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박수를 치고 일어날 때 이제 모든 피로도 다 이제 풀리고 이제 파티 중에 이제 힘들었던 기억들도 이제 그거 한 번이면 네. 다 좋은 기억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실 많은 크루들이 그거를 좀 부러워하는 것들도 좀 있어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많은 인원들이 남아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크루들끼리 하는 파티에는 사실은 진짜 DJ 몇몇만 남아서 사진 찍고 그쵸. 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클러버들과 DJ가 하나가 돼서 마지막까지 얼굴이 살짝 밝은스름해져서 이제 네. 아 오늘 진짜 재밌게 놀았다라는 그러니까 그게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그냥 그 약간 밝은스름한 얼굴과 그 약간 땀에 약간 쩌든 듯한 그 느낌이 사진에서 묻어나오면서 근데 되게 기분 좋은 느낌이 그쵸. 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 사진 하나가 다 설명이, 네. 아, 설명이 네. 되니까 네. 오늘 파티가 근데 이렇게 사진 찍는 방법은 북방에서 배운 거죠. 아~ 네, 북방에서 막내로 있을 때 이제 예전에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북방이 되게 많은 활동을 했었어요. 네네. 북방도 항상 파티 끝나면은 그게 다 같이 모이는 그런 걸 저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DJ 부스 앞에 잔뜩 모여서 그렇죠. 네, 그게 아~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만약에 제가 크루를 만든다면은 내 파티에서도 꼭 그렇게 실현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꾸준하게 이어왔던 게 지금까지 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힘든 기억은 어떤 게 힘든 기억이요? 많을 것 같은데. 아, 많죠. 좀 많이 힘들었던 기억은 이제 페인트라는 드로잉베이스 DJ가 되게 유명한 네. DJ가 있는데 저희가 DMBS에서 이제 내한 공연을 하게 됐었는데 처음 해외 아티스트를 부르다 보니까 이게 케어하는 부분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또 이제 저희 팀들이 많은 게 아니고 이제 또 각자 회사원도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저 혼자 케어를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되게 힘들고 이제 가끔 진상 아닌 진상인 손님들이 좀 힘들게 하죠. 아직까지는 이제 뭐 드럼베이스를 플레이를 하고 있다가도 네. 이제 뭐 이제 말도 안 되는 음악을 좀 플레이를 욕을 한다거나 네. 그런 분들도 사건 사고도 되게 많았었어요. 저는 뭐 DMBS 하다가 다리가 불려주셔서 가지고 아 관객 한 명이 진짜 딱
계단 내려오시다가 그것 때문에 진짜 막 앰뷸런스도 오고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대인 베스트를 하고 네. 있으니까 와 좀 그때 좀 많이 힘들었죠. 왜냐면 그게 파티를 이어가는 게 되게 좀 힘들더라고요. 예, 그게 파티 중에 이제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막 그러니까 파티에 가서 음악 트는 거랑 파티 만드는 거랑 완전히 다른 일이죠. 그렇죠. 예, 저는 대인 베스트가 되게 재밌고 제일 좋은 파티이기도 하지만 제일 힘든 파티죠. 네.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그렇죠. 기대에 붕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힘드니까 또 그 플레이나 이런 그 파티 끝나고의 감정이 훨씬 더 그쵸. 좋을 거 증폭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게스트로 가서 하는 믹스도 물론 재밌긴 한데 사실 그렇게 본인이 만들어 읽어놓은 그런 씬에 대해서 되게 얼마나 보람스럽겠어요. 자 우리 음악적인 질문 우리 아 제가 할까요? 네. 아 드럼 앤 베이스 뭐 넓게는 베이스 뮤직 다 틀고 계신데 이런 음악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제가 저도 처음에는 이제 드럼 앤 베이스라는 베이스라는 음악으로 시작을 안 했었어요. 네. 솔직히 그때는 없었어요.